같이 원 기차를 타고 크레용 팝이 첫 여행을 떠납니다. 와, 신나. 재밌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 가기 전에 하나 둘 셋 화이팅. 여행이다. 와, 신나. 완전 신나. 비 오는 날 기차 타는 거 뭔가 새로운데. 나 맨날 비 오는 날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난 밖에 먹어요 참. 와, 비 오는 기차 안 괜찮아. 진짜 자연속으로 간다. 용팝이들 자연속으로 간다. 반겨주세요. 기차 여행을 위해 떠나기 전 가장 먼저 챙긴 것이 있었죠. 바로 추억의 먹거리 삶은 달걀. 이거지. 역시 우리 막내가 뭘 알아. 야 하자요. 나 이거 잘게요.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여기야. 야우. 이거 여기야. 여기에요. 진짜 이거 너무 맛있다. 뭘 먹어도 맛있는 여행의 맛. 참 오랜만에 우리 모두 둘다 있었습니다. 우리 기차에서 한번 쓸까? 내가 여기 거울로 확인할게. 하나, 둘, 셋. 찰칵. 와, 도착했어, 도착했어. 삼탄역이야. 네. 으아, 비 와. 비 와, 진짜. 와, 비가 많이 오는데? 야, 우리, 진짜 우리의 첫 여행인데 이렇게 비가 우리를 맞이해주네? 야. 역으로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 와, 진짜 그냥 맞는 거? 그 맞아, 그래? 아이, 뛰어! 비 오는 날의 기찻길이야.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와. 원래 우리가, 잠깐만, 뒤도 보고 갈 길을 보자. 뒤도요? 어, 근데 일단. 지금 우리 여기에요? 어, 지금 여기야. 근데 걸어서 일단 여기까지 가야 돼. 비 오는 날 걷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3탄역에서 출발! 걸어서 산을 넘기로 했는데요. 사실 비 때문에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는데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죠. 근데 다시 그냥 마음을 바꿨어요. 이 비 또한 이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내가 피하지 말고 즐기자. 그냥 비 맞아도 좋고 지금 이 순간이 다 나한테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 또한 뭐 문제 되지 않았어요. 5시에 함께 걸음을 맞추며 가는 길. 오랜 숲속으로 향하는 첫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와, 물 깨끗한 거 봐. 와, 여기는 물 깨끗하네. 우리 여기 물 깨끗하네. 와, 너무 좋다 여기. 아, 이 숲 냄새 봐. 근데 풀 냄새 안 봐. 풀 냄새 나 진짜. 과연 이 숲속에 우리 몇 번째 사람들일까? 궁금하다.
마음 같아서 뛰어놀고 싶다. 진짜 자동차 막 이런 소리 듣고 하다가 이런 자연의 막 물소리, 바람 소리 이런 거 들으니까 귀가 너무 좋아요. 와, 야, 잠깐만. 저 다람쥐 아니야? 와, 귀여워. 다람쥐는 청설모, 청설모. 저게 뭐야? 청설모. 다람쥐는 우리가 동글동글해. 도시에서 벗어나 처음 만난 숲속의 풍경 마냥 신기했고 신났습니다. 완전 신기하다. 다람쥐 도시에서도 못 보는 걸 그러니까. 다람쥐를 보는다니 여기서 왔어, 밤잠으로. 보니까 신기하다. 도토리 줘야 되겠는데? 자고야겠다. 차로 이동하고 차 안에서 밥을 먹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바깥 공기를 마실 기회도 없었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런 일상 속에서 딱 이렇게 오니까 정신과 육체적으로 뭔가 정화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언니! 네 시간을 걸어 올라온 산길. 야. 와, 진짜 예쁘다. 진짜 멋있다. 구름하고 우리랑 눈높이 같아. 빗줄기가 잦아든 자리에 사랑개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어떻게 정상 온 김에 어떻게 점핑? 1, 2, 3, 고! 점핑! 점핑! 아, 산 넘어 깊은 계곡에 도착했는데요. 더 이상 걸어서 갈 수 없는 물길은 카약을 타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카약을 배우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 훈련을 받기로 했는데요.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 스커트를 입고 뭔가 이거 신기하다, 옷이.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도 착용합니다. 이거 뭐야? 카약을 처음 타봐서 좀 무섭고 그렇긴 한데 이거 자체가 카약을 타야지만 볼 수 있는 경치들이 있고 또 차로는 못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살을 따라서 또 이렇게 자연을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좀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노를 어떻게 저어야 하는지 기본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쭉쭉. 야, 그다음 시선은 어딜 보시느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멀리 보셔야 됩니다. 저희 잘 해낼 수 있겠죠? 저희의 빨간 헬멧이 또 이럴 때 쓰이네요. 얍! 잠깐만요. 생각보다 여기 카약에 저희 헬멧이 상당히 잘 어울려요, 지금. 선생님, 이거 발 받치면 그리고 물살이 튀지 않게 이거 딱 내려주면 돼요. 네, 빨리 더 찍을게요. 완료! 지상 훈련에 이어 물 위에서 시작된 2차 훈련. 그렇죠, 물살에 적응하며 균형을 잡고 배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 배워나갔습니다. 드디어 출발! 크레용팝의 두 번째 여정. 긴 물길을 따라 떠납니다. 배를 타야만 만날 수 있는 깊은 계곡의 속살. 수면과 같은 눈높이에서 올려다본 세상은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숙소와 연습실을 벗어난 우리. 카약 위에서의 시간이 우리를 고요한 세상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조그만 배에 몸을 이렇게 싣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혼자만의 또 다른 세상에 와서 삶을 꾸리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자유롭기도 하면서 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난 거친 물살의 여울. 카약끼리 충돌하자 놀란 웨이는 그만 패드를 놓쳐버렸습니다. 아, 앞으로 더 오세요. 쭉, 쭉, 쭉. 더 오세요, 더 오세요. 배 위에서 어쩔 줄 모르던 저는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죠. 자신만만했었는데 카약에 매달리게 될 줄이야. 네, 여기 이렇게 물 한번 빠져도 돼요. 이렇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조금만 들고 가자. 잡아. 다시 씩씩하게 출발. 서둘러 가야 합니다. 멤버들이 저를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진짜 헬멧 딱 부딪혔다니까? 와, 헬멧 아주 큰 사람들. 이 헬멧이 날 살렸어. 헬멧아 고마워. 생명의 은인이야. 나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 꺼내야 돼. 어우. 우산 텐트부터 쳐야 하는데. 멤버 모두가 초보 캠퍼들.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야. 저쪽 빨강이와 이쪽 빨강 연결해. 넣습니다. 이제 다 꼈어? 끝입니다. 결국 날이 어두워져서야 크레용팝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와, 놀다. 크레용팝의 러브하우스. 본격적으로 요리도 시작했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아까 숨겨놓은 레시피를 하면서. 오케이. 그래, 김치부터 먹자고 먹는 거잖아. 일단 김치 먹고. 그러니까 기름에 김치. 멤버들을 위해 요리 방법을 꼼꼼하게 적어온 엘린. 또 제 스타일로 만들면 또 맛이 친구들한테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평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큼 할까? 평소 요리를 즐겨하는 엘린의 김치찌개 기대되지 않으세요? 와, 제가 좋아하는 고기. 그쵸? 짱. 짱. 장작불 피우기는 막내 소율이가 맡았고요. 이거 생으로 먹어도 맛있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일하는 자세 나오는데 지금? 야, 맛있어. 파프리카 이렇게 달 수가. 나 파프리카 먹을래. 응. 와. 야, 다 먹을 거야? 맛있다. 그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지? 저와 웨이는 삼겹살을 돌돌 말아 꼬치구이를 만들었죠. 오, 괜찮은데? 오, 얼추 다 드신 것 같아. 괜찮아. 성공! 꺼버려. 다 이것저것 다 넣었어요. 기다려. 너무 맛있는데? 맛있대요. 그 정도로 지금. 자, 오늘의 메인 요리. 삼겹살 팥말이입니다. 이쁘다. 짜자잔. 야, 멋있는데? 완성. 내가 갖고 한 가지 실수를 했다면 금미 언니가 굴소스를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조금 짜게 됐지만 그래도 이거 밥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을 정도라서 이 찌개 이름은
밥! 밥! 김치찌개! 부치면 다 이름이야. 네. 이거는 이제 김치도 들어갔지만 치즈, 치즈떡도 치즈떡 맛있다. 밥은 열심히 우리 한 명 다 꼬들꼬들한 진짜? 밥을 좋아하니까 꼬들한 밥으로 이렇게 밥을 한번 먹어볼까? 삼겹살 한 마리가 내 입술에서 뛰고 있어. 뭐든 잘 먹는 우리 직접 한 요리라 더 꿀맛이었습니다. 진짜 오늘 힘들게 산도 타고 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 와. 누가 이렇게 해주지 않고 저희 다섯 명이서 텐트도 같이 치고 카약도 저희가 직접 노려줬고 다섯 명이서 무언가를 같이 했다는 게 그거 자체가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힘들었지만 같이 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보, 옆으로 와. 사람들한테만 가는 거다. 분위기 있는데? 맨날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다가 이렇게 공기 좋은 데 와가지고 있으려니까 너무 좋다. 그치? 맛있는 것도 먹고.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 초아 요즘 인기 실감해요. 수영밥이요? 네. 좀 부담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아무래도 이제 다들 이번 노래로 크레용팝이 데뷔한 신인 걸그룹인 줄 알아요. 그렇게들 아시는데 사실 벌써 네 번째 곡을 들고 활동 중인 데뷔 1년이 넘은 걸그룹이에요. 1년 전 데뷔 시절 저희 모습인데요. 당시 주목받지 못한 채 활동을 접어야 했었죠. 데뷔곡 활동을 접고 그 다음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일어서기까지가 좀 큰 용기도 필요했던 것 같고 되게 도전 정신도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다 보니까 크레용팝만의 색깔이 제대로 나왔던 게 트레인복을 입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그냥 이러고 있지 말고 길거리에서도 나가자. 아무도 저희를 기억해주지 않던 시절 무작정 거리로 나갔습니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길거리를 무대 삼아 공연을 했죠. 우리를 알리고 싶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같이 다니면서 팻말 들고 홍보하고 다니고 언니들이랑 많이 지내는 시간이 제일 많으니까 아 너무 나 그때는 많이 창피하고 힘들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저희가 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섯 명 모두 힘든데 막 비도 오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얇은 추리를 입어가면서 막 길거리 공연하고 그때 부쩍도 팬분들도 많이 생기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그때가 나는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 하나씩 다 해볼까요? 마음을 다부터? 한 명씩? 우리 서로 마음을 텔레파시 통하는 진짜 해보자. 텔레파시 아, 제일로 좋아하는 거 알았어. 눈 감아. 5, 6, 7, 8 빠빠빠빠 뭐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춤은 무명 시절 거리를 누볐던 고독춤. 아무도 찾지 않아줬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리얼하게 안무를 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딱 저희의 마음이었어요, 이 안무가.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춤이에요. 댄스 댄스 춤을 춰요 그대. 거리에서 울고 웃으며 수없이 췄던 우리의 춤. 후! 둥드릉둥둥 야! 둥드릉둥둥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차기로 마무리. 자리! 댄스 댄스 춤을 춰요 그대 야! 와 예. 아까 우리 이거 도는데 아까
그 추장독 같았어. 누가 이거 있지? 둥그릉둥둥 탈! 둥그릉둥둥 탈! 싸바나 줄 알았잖아. 진짜 너무 웃겨. 내일이 기대되는 밤. 여전히 우리는 함께여서 신났고, 그래서 더 좋았던 하루. 크레용팝은 지금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What can I say? Don't want you to make it be. 아침에 모닝커피.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트 날려!